샬롬. 요한계시록 강해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오늘은 개혁주의 전천년설의 종말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주의 전천년설의 종말관은 11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종말에 등장할 짐승에 의해 열광과 더불어 맺어지는 한 일의 언약이 주 재림의 결정적 징조이다. 둘째, 요한계시록은 한 일의 기간에 일어날 종말 사건의 계시로 교회를 위해 교회에 주신 종말 계시이다. 셋째, 계시록 6장의 흰말 탄자는 종말의 교회를 향해 다시 예언의 사명을 받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다. 넷째, 전 3년 반의 마지막 5개월이 일어나는 첫째 환은 14만 4천 명 외에는 모든 초대 교회가 통과해야 할 대환란이다. 첫째 환을 통과한 성도들은 후 3년 반의 짐승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에서 1260일간 보호를 받는다. 여섯째, 짐승의 표와 그에 대한 경배와 표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죽이는 사건은 후 3년 반 중에 일어난다. 일곱째, 휴거 때는 몸의 변화가 없다. 휴거 때에 몸의 변화가 있다면 그들은 천년왕국이 아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할 몸이다. 여덟째,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여 함께 오는 자들은 첫째 부활자들로 순교자들이다. 아홉째, 천년왕국은 휴거된 성도들로 이루어지며 순교자인 첫째 부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열째, 천년왕국 후 백보자 심판대 천년왕국 성도들은 몸의 변화를 받고 죽은 모든 자들의 마지막 부활이 일어난다. 11번째, 구원의 완성인 신령한 몸을 얻은 모든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생활을 누리게 된다. 오늘은 개혁주의 전천년설의 종말관 7번째 요약, 휴거 때는 몸의 변화가 없다. 몸의 변화가 있다면 그들은 천년왕국이 아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할 몸이다. 휴거는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과 첫째 부활 해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활과 휴거에 대해 세대주의와 역사적 전천년설의 견해는 동일합니다. 다만 그 시기에 있어서 세대주의는 환란 전 휴거설, 또 역사적 전천년설은 환란 후 휴거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휴거 때 죽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변화받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둘이 동일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휴거 때 죽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휴거 때 변화를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바로 첫째 부활자들로 해석합니다. 이런 해석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천년설의 당연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 성도들이 모두 부활하고 또 모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되어 휴거가 된다면 천년왕국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부활의 몸이나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은 주의 재림과 더불어 이 땅에 시작되는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부활의 몸이나 변화의 몸이 살아갈 곳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부활의 몸은 자식을 번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기막힌 발상으로 천년왕국에서는 유대인들만이 육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손을 번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주님 재림 때 살아있는 불신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 자식을 번식하며 곡과 마곡의 세력을 형성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과 해석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재림 때이 땅에 남겨진 자들은 아마겟돈 전쟁과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일곱째 대접이 땅에 쏟아짐으로써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은 하나도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해서 이 일곱째 대접 때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때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일까요? 그럼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은 누구일까요? 네,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바로 휴거된 자들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 때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와서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는 그 부활자들은 첫째 부활자들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들이 바로 그 왕국의 제사장,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들은 바로 휴거된 자들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휴거된 자들은 그럼 누구인가? 이것은 첫째 활을 통과하고 전삼년 반 마지막 5개월인 그 황충이 화인 첫째 활을 통과하고 후 3년 반 1260일간 즉 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에는 그들의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에서 1260일간 보호를 받았던 그 백성들이 주님 재림 때 그들이 바로 휴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룹이 있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유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다니엘서의 말씀에 의해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그한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많은 자들과 한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 한일의 언약, 7년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 자가 한일의 절반에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며 또 포악하건 가증한 것을 날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전에 세운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때는 바로 적 그리스도가 한일의 언약을 맺고 난 뒤에 그 한일의 절반의 그때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전에 세워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도망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데 그때 산으로 도망한 자들은 즉 그리스도의 통치인 그 기간에 666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도망간 그곳에 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때 회개하고 주님 재림 때 그들도 휴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일의 절반에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고 산으로 도망한 유대인들이 휴거가 되고 그 휴거된 백성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적인 부활관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 때 부활하는 자들은 죽은 모든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첫째 부활자들로 순교자들입니다. 이들이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자들입니다. 성경에는 이들을 첫째 부활자라고 계시록 20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변화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백보좌 심판대에 있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대에 있습니다. 이때에 천년왕국에서 살아온 일반 성도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모든 자들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여서 악인은 지옥으로 가고 의인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재림 때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서 오고, 그리고 또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이 다 휴거될 때 몸이 변화가 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5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 재림 때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오고 또 휴거되는 자 모두리 모든 자들이 변화가 된다면 이 땅에는 더 이상 사망이 남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떨까요? 주님 재림 때 휴거된 자들 그리고는 휴거되지 아니한 자들이 이 땅에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은 어떻게 되나요? 모두가 주님의 심판에 진노의 심판 때 모두 죽게 됩니다. 죽게 된다라는 것은 사망이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재림 때 모든 자들이 부활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된다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답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재림 때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휴거 때 모든 성도들이 변화된다라는 이 주장과 해석은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재림 때 아직도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사망을 할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망의 권세가 아직도 이 땅에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보면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 최후의 심판 때 보면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에서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했습니다. 즉이 사망의 권세는 언제 깨어지고 없어지느냐 하면은 바로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사망이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재림 때 모든 성도가 부활하고 또 모든 휴거되는 성도들이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 재림 때 아직도 이 땅에서 사망의 권세가 활동하고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다 주님의 그 진노의 심판에 죽임을 당할 자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휴거 때는 몸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몸의 변화가 있다면 그들은 천년 왕국이 아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할 몸입니다. 많은 의문과 질문을 갖게 하는 해석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과 몸의 변화에 대한 시기와 바른 해석은 영원한 기업인 새 예루살렘의 소망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할 것입니다. 마라나타.